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목회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행복한 가정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5월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요. 또 부모의 날도 있고요. 또 스승의 날도 끼어 있고 뭐 사고 예방의 달, 청소년 선도의 달, 근로자의 날 할 것 없이 많은 그 이것들을 잘 조화를 시키고 잘 이루면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장성한 그 남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삶의 보금자리에서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그 앞에 5장 22절부터 보면은 아내의 도리와 또 남편들의 도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자녀의 도리와 부모의 도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가정. 왜 그러냐 하면은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부모가 함께 공존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남편 된 자, 아내 된 자, 또 부모 된 자, 자녀 된 자 이 계층에 어느 하나만 삐딱하게 잘못 나가도 가정의 행복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행복한 가정은 그 대상자들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때로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혼한 근거를 우리가 그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자나 여자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신부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신부 아내의 자세로 돌아가서 아내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자기 남편에게만 잘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물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죠. 그래서 가정을 비유를 할 때에 교회에서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려면은 교회가 머리 되는 교회 머리 되는 그리스도에게 잘하는 것을 보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 그리스도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큰 의미로 볼 때에 그리스도가 남편 된 그리스도가 아내 된 교회에게 어떻게 잘하는가를 어떻게 그의 최고의 사랑인 십자가의 희생까지 자기 몸을 자기 생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주시면서 자기 아내들을 사랑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되짚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한다. 부모를 떠나 일정한 장성하게 되면은 부모를 떠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아내와 합해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남남이에요. 그 전까지는 남남이란 말입니다. 저쪽 집에 처자하고 이쪽 집에 남자하고 부부의 연을 맺는데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부부가 되면은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 앞에 가면은 벌거벗겨지면 얼마나 수치스럽냐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부부에 가장 가깝고 가장 행복을 가장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네 파트 아내 드리어 남편 드리어 자녀 드리어 부모 드리어 이런 네 파트로 해서 사랑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법 세 가지입니다. 크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세 가지 뭐냐? 복종하라, 정절을 지켜라, 그리고 경외하라. 이 세 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복종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절로 사랑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아내 된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정결을 안 지키는 아내, 이미 아내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외로 사랑하라.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만 주로 사용해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내 된 자는 남편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경외는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외는 두려울 경자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 된 자는 남편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경외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경외라는 단어가 어렵다고 해서 쏙 빼버리고 그걸 존경으로 대치시켜놔 버렸어요. 존경 하나만 가지고 아니오시다예요. 사랑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듯이 죽게 하듯이 바로 아내 된 자는 남편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로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복종하느냐.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24절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내 된 자리여, 아내 된 자들이여, 앞으로 아내 될 자들이여 들으십시오.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아무리 누가 얘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네 하면서도 자기 남편을 남편한테 남편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제가 오면서 잠깐 CTS 방송을 듣고 라디오 방송을 듣고 오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이상하게 자기 그 말씀을 전할 시간만 되면은 아유 와이프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엇인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언쟁을 하거나 다투거나 하고 그냥 영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전하는 사람도 마음이 찝찝하고 듣는 사람도 우리 목사님 얼굴이 왜 저러지? 인상이 달라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강단에 서본 우리 목회 동역자들 사모님들 때문에 아 목사가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설교가 길다 설교가 짧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사모들한테 지적을 받아왔느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남편이 아니라 왼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아? 목회자 사모만 그러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 믿음 좋다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와서 그렇게 상담을 해요. 남편하고 이러이러한 관계는 아이고 남편이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왼수가 어쩌자는 거예요. 왜 왼수하고 사는 거야 도대체. 말도 아닌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네 부부관계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가정 문제만이라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아내가 시비를 걸어오면은 그 아내하고 시비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가 봐서 내가 잘못한 것은 무조건 아,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는 아내 앞에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복하고 굴복하는 마음 자세를 가졌더니 그랬더니 아내가 수그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올라와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문제 있는 그 남자가 찾아오고 문제 있는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가정 이러이러한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찌할까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또는 어찌할까요? 어떤 처방이 없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처방이 좀 없습니까? 하고 상담을 해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을 키포인트로 해서 다른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라고 그런 나를 먼저 하나님이 연단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연단하는 그 문제 있는 가정들을 위한 학교를 그 주일학교식으로 문제 있는 가정의 학교예요. 부부 모임을 만든 거예요. 성경 공부로.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키니까 근데 그 성경 공부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면은 누가 부부가 거기에 옵니까? 오지를 않지요. 거기 와서 아이고 그렇잖아도 집에서도 남편이 왼수 같은데 또 밖에 나와서 목사님 앞에까지 가서 왼수하고 또 매주알 고주알하기 싫다는 거지 안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오면은 먹을 것이 있고 과자라도 먹으면서 찬송이라도 부르면서 뭐 그렇게 해서 아주 단순하게 쉽게 이렇게 얘기해 가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뭐 한 가지 이렇게 좀 잘 자기 가정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되었다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가운데에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로서 처음에는 잘 안 될 것 같던데 나중에 10가정 15가정, 20가정, 25가정 이렇게 증가하면서 그들이 무척이나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자기 남편을 왼수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기 자신이 보람을 느낀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잠시 잠깐인데 차 파킹하면서 그게 다 아직 안 끝나가지고 들어오면서 얘기를 듣고 맞아 듣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인가
먼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라고 에베소 5장 22절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같으면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아내들은요, 남편 없으면은 못 산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없으면은 교회가 못 사는 거.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으면은, 신랑 예수가 없으면은, 구주가 없으니까 우리가 살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아내 된 자들은, 육적으로 아내 된 자들은 남편이 바로 몸의 구주가 된다고 그렇게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소리를 하면은 아내 된 사람들이, 아내 될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려요. 또 교회에서 신학생들한테, 신학생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거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교인 숫자도 남자 교인 숫자보다 여자 교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약 8대 2 비율입니다. 7대 3도 벌써 넘어가 버렸어요. 남자들이 참 완악한 동물인가 봐요. 그거 보면은. 근데 아내들은 그래도 순종파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가르지 못한다고는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하면서 남편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봐요. 이게 복종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그래요. 복종이라고는 원래 의미가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부득이한 복종이 아니에요. 약자가 힘센 사람이어서 막 이렇게 해 하면은 꼼짝없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인데,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 그러한 자발적인 복종이 진짜 복종이다,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 하는 것이지 하라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당신 왜 이렇게 하라는데 왜 안 해놨어 하고, 저도 과거에 그래 해봤고 또 복종 안 한다고 큰소리 쳐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큰소리 쳐야 할 대상자가 없어진 지금은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그만큼 자발적인 복종을 아내들에게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종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자의 생명이 지조라매 정조라매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만 로마서 7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랬어요. 음녀라, 음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정절은요, 아그네이아 이런 그 단어인데, 남녀가 성적으로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정절은 그 남편에게도 정절을 지키라고 그랬고 아내에게도 정절을 지키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육적으로 혼음과 영적으로 혼음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게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부부는 영육 간에 예수 믿는 믿음의 정절을 영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해요. 아이고, 아내는 열심히 잘 믿어서 권사도 되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이제 남편 된 자가 안 믿는 거야. 그래서 그 남편 믿게 하려고 뭐 10년을 기도하고 뭐 20년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결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근데 믿음 안에서도 또 이렇게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영적으로는 영육간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정절, 또 육적으로 또 간음하지 않는 정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라.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개혁 개정판에는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외하라. 경외라고 하는 헬라어는 호보스라고 하는 말인데 두렵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되 복종으로 사랑하라, 정절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경외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편의 아내 사랑법 세 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를 마찬가지로 정절로 사랑하래요.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뭐 불결합니까? 절대 순결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절대 순결하신 분이 아내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깨끗한 몸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목욕죄에게 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깨끗함의 상징이기도 할 겁니다. 육적으로도 말입니다. 신혼부부가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당신이 먼저 씻어, 당신이 먼저 씻어 하고 이제 서로 씻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시비가 벌어진 거예요. 아, 왜 당신이 먼저 씻으라는데 나보고 씻으라고 하냐 이게야. 그게 싸움거리냐고, 그게 싸울 건들거리냐고. 싸울 일도 아닌데 서로 씻으라고 그러면 들어가서 같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다고 말씀을 주셨으니 부부가 됐. 부부가 됐으면 이제 내 것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네 것 다 나한테 다오 이런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들어가서 서로 등 밀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네가 먼저 씻어, 네가 먼저 씻어.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시비가 벌어져가지고 뒤로 돌아이 갓 하고 서로가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아니지요. 가서 첫날 밤을 근사하게 행복하게 치르고 나서 친정 부모에게도 인사를 드리고 시부모에게도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예의 법도이거늘 엉뚱하게 그러지 못하고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좌양자 우양하고 가버리면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겁니다. 서로 그거 그러기까지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친구들의 조언이 있어요. 야, 마 처음에 첫날 밤 치르는 때부터 너에게 순종하게 만들지 못하면 너는 평생 붙잡혀 살고 뭐 등등 해서 그렇게 해주고 서로가 여자는 또 여자대로 안 그렇습니까? 평생 네가 남편 시키는 대로 했다 하면은 너는 평생 쥐어잡혀 사니까 뭐 등등 해가지고 미리 코치를 받고 조언을 받은 거예요. 결혼 선배들한테 잘못된 조언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조언을 받아가지고 왔더라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절을 지켜야 하고 남편도 정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정절을 받았고 복종을 받았고 경외를 받았어요. 스스로 높은 자로 착각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갈비뼈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갈비뼈, 자기를 깊이 잠들게 해놓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니까 갈비를 뽑아가지고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아담이 하나님이 데리고 온 그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지금 지 입으로 고백까지 한 게 자기 갈비예요. 자기 갈비. 아내는 여러분들 그래서 왜 옆구리가 시리냐고, 아내가 없으면 옆구리가 시린 법이에요. 왜 갈비를, 갈비 뽑혀 나가서 다른데 다른 남자한테 갔으니까 여기가 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말씀의 이치로 봐도 그래요. 아내를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남편을 원수라고 그러고 아내를 원수라고 하는데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하는 얘기.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장에 보면은요 4절로 7절에 오래 참고
인내를 얘기하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에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약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랑은 이런 것이에요. 내 것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남편 출장 간 사이에 그 부부만 자는 그 침실에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 그걸 언젠가 모를 것 같아요? 남편이? 돌아오면 언젠가는 알게 돼 있어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무슨 일 때문에 친정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서 보내놓고 그 깨끗한 침소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침소를 더럽혀요? 이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하나님한테 심판받기 싫거들랑 가늠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 심판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보양할 책임이 있어요. 정절을 지키고 또 보양할 책임이 있어요. 에베소 5장 28절로 29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자기 갈비 사랑하는 거요. 따져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거라는 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바로 보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사랑으로 보양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렇게 남편 된 자는 아내들에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또 아내에게 희생하라는 겁니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희생으로 내 생명까지 아내를 위하여 줄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우문이 있죠. 어떤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엄마 말만 잘 듣고 아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당신은 나를 더 사랑해? 엄마를 더 사랑해?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가 있나 따져보면은 똑같은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한번 던져보면 당신은 친정엄마를 더 사랑해? 남편을 더 사랑해? 하고 똑같은 질문이라 그 말이에요. 따져보면.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의 생명을 거치고 물에 빠졌는데 누구를 먼저 건질 것이냐. 바로 교회를 먼저 그리스도가 교회를 먼저 건지는 것 마찬가지로 아내를 먼저 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된 분들이 그래서 부모의 도리가 또 따로 있고 자녀의 도리가 또 따로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요 아내 문제 남편 문제 사랑하는 법을 말씀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희생 명령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를 살리신 정말 최고로 고귀한 희생의 십자가 그 명령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요 자기 희생으로 남을 구원하라는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순교의 삶,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순교적인 희생을 하셨듯이 우리 성도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순교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정절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보양으로 사랑하라, 희생으로 사랑하라. 너무나 큰 테마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바로 아내를 잘 사랑하는 것하고 직결되어 있다 그 말이죠, 남자들에게는. 다음에 세 번째로 자녀의 부모 사랑법이에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내와 남편 간에는 세 가지씩, 그리고 자녀와 그 부모 간에는 두 가지씩을 성경에 교훈해. 자녀는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순종은 상대방 뜻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합법적인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응? 불법에 순종하면 함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된 자가, 부모가 야 너 저기 가서 저것 훔쳐와 하면은 같이 도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시킨 사람이나 그대로 행한 사람이나 부모나 자녀나 마찬가지. 불법에 순종하면 함께 범죄자가 돼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순종함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주 안에서 절대 순종해야 한다. 그러려면은 애비 된 자가, 부모 된 자가 더 열심히 주님을 잘 섬겨야 모범을 보이면은 자녀 된 자가 나도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겨야겠구나 하는 가운데에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또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하라. 아까 경외의 뜻에 공경한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듯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절 3절 본문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님 잘 섬기고 공경하기를 바래요. 공경은 상대를 공손히 존경을 표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 상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부모님이에요. 존경 대상 1호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10계명 중에 4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할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법이 순종으로 사랑하는 법, 그리고 공경으로 사랑하는 법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법도. 첫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4절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부모는 가끔 자녀를 무시하고 노엽게 하면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아요? 자녀 때문에 속 썩는 부모들, 장로님, 목사님, 뭐 권사님 할 것 없이 쥐 고아를 막론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농부의 어부의 자녀들까지도 다 마찬가지. 부모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교훈 훈계로 양육하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교훈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하려면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절대 필요하다.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해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 말이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 철저히 주님의 뜻대로 교육시켜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노엽게 말라, 신앙으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좀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말씀을 총 요약하면은요, 아내의 남편 사랑법, 복종, 정절, 경외,
둘째로 남편의 아내의 사랑법 정절 보양 희생. 셋째로 자녀의 부모 사랑법 순종 공경. 그리고 넷째로 부모의 자녀 사랑법 노엽게 말라 신앙으로 양육하라. 그리스도 신앙으로 양육하라. 어느 결혼 기념일을 맞이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금실 좋은 그 부부인데 서로 결혼 기념일을 맞이 당해서 사랑의 선물을 주고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가난해. 돈이 서로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아끼는 금발머리에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남편 시계를 샀습니다. 남편 시계줄이 다 떨어진 것을 알고 남편은 아끼는 손목시계를 아내 머리핀 그 손목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 머리핀을 샀어요. 아내에게 좀 아름답게 해주려고. 그런 기념일이 닥쳐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로 기념 선물을 내놓았는데 아내는 시계줄을 내놓았고 남편은 머리핀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시계줄을 가지고 남편 시계를 보려고 찾으려고 그러니까 남편 시계가 없는 거예요. 또 머리핀을 가지고 머리에다가 아름답게 핀을 꽂아주려고 그랬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깎거나 없어가지고. 그래서 두 부부가 결혼 기념일날 아침에 서로 부둥켜 안고 선물을 내놓고 한없이 울었다고는 예화입니다. 결혼 기념일에서 어떤 선물보다도 더 크고 뜨거운 그 눈물의 사랑을 서로 교환한 그 부부의 행복이 진짜 부부라는 그러한 행복한 부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물고기들 중에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아주 잘 표현한 예화입니다. 연어와 가물치 예화입니다. 연어는요, 어미 연어가 약 3만 개 알을 낳는, 여러분들 저 남대천으로 올라와서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태평양으로 나갔다가 다시 알을 낳으러 1년 만에 돌아와요. 근데 3만 개 알을 낳고 자기 몸을 새끼 연어에게, 어미 연어는 새끼 어미에게 자기 몸을 다 뜯어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1년 만에 죽습니다. 자기 몸을 새끼 연어에게 먹이로 주는 일을 매년 반복하는 어미 연어의 모성애의 극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어미 가물치도 약 3만 개 알을 낳는데요. 알 낳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가물치가. 그러면은 사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에 새끼 가물치들이 한 마리씩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마리씩 엄마 먹고 밥 먹고 싶을 때 엄마 입속에 들어가서 먹이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새끼 가물치가 한 마리씩 어미 가물치의 입으로 들어가서 어미의 먹이가 되어주는 효성애의 극치를 그들 그 민물고기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미 연어의 새끼 연어 사랑, 또 새끼 가물치의 어미 연어 사랑, 그 모성애냐 효성애냐의 차이만 있지만은 우리가 먹는 그런 그 음식물 가운데에 그 수산물 가운데에도 이런 놀라운 그런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식을 낳아서 버리는 부모를 보면은 연어보다 못한 인간들이 있죠. 자기 몸을 뜯어맥히는 어미 연어. 그리고 자기 부모를 죽이는 요즘의 세태를 보면서 새끼 가물치보다도 못한 그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어와 가물치 예화를 또 예화를 통해서 가정의 행복한 가정, 최소한도 금년 5월 한 달만이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나머지 11달도 다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